엄마 왜 이래 home 오늘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불빛이 흐르고 나는 또 멍하니 바라보았지 뮤지컬. 최 사장님, 식자재 배송 가세요. 6개월 무료 사용 후 결정하세요. 음수 고민 안 하려고? 리더 했어. 마음껏 요리해 먹으려고? 대한민국 주방 모두가 바로바로 한 번에 처음부터 아빠가 누워도 동시에 엄마가 누워도 동시에 저 정준호가 누워도 동시에 목, 등, 허리를 동시에 누가 의료기 N5는 발열도자가 3개니까 목, 등, 허리까지 동시에 관리해보세요 우리 가족 함께 누가 의료기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이서진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파 사용하세요? 저는 자코모 소파를 사용해요. 원피부터 깐깐하게 고른 프리미엄 가죽이니까. 아이들을 위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니까. 자코모. 다르게, 더 바르게 만듭니다. 당신이 찾던 소파. 자코모. 이번에 보실 작품은 롯데캐슬 루웨스트입니다. 프리미엄 라이프의 3요소인 교통, 쇼핑, 주변 공원은 물론 최고급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완전함과 완벽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라이프 작품이 되다 마곡 롯데캐슬 루웨스트 분양문의 1544-2777 롯데건설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야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진짜 제가 이분과 함께 노래하게 되는 날도 왔습니다 하, 자 무박일 오늘은요 그 시절 우리 모두의 우상이었던 락발라도 민경훈씨와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오늘 아니죠 이번 달 아니죠 1년 내내 통틀어서 모든 라디오 합쳐도 이보다 더 모시기 힘든 게스트가 있을까 전체 라디오를 다 통틀어서 예, 저는 자부합니다 이분의 출연 흔치 않습니다 그걸 제가 해냈습니다 자 민경훈 씨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경훈입니다 와 아 초대해 줘서 고맙습니다 네. 아 형 초대는 내일도 할 수 있고 내일 모레도 할 수 있어요 가끔씩 해줘야 네. 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요 자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분들도 민경훈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그리고 오늘 저희 둘이 함께한 신곡이 나왔으니까요 저희 노래에 관련된 질문도 많이 환영합니다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지금 일단 게시판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다 아 또 왜 그래요 또 형. 그나저나 우리 오늘 네 아 딘딘 씨가 얘기하세요 아 그거요 신곡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사랑하지 말걸 그랬나 봐요 네네 네. 하, 이거를 또 사실 경훈 형님이 같이 해주실 네. 줄 몰랐는데 네. 딘딘 씨가 직접 작사 작곡 하셔가지고 그렇죠 한 곡이잖아요 네네네 네네 사실 제가 그 곡을 만들고 만들기 사실 그거예요 형 그때 제가 형한테 그 우주 힙쟁이 같이 할 때 형 저 해주면 안 돼요? 맞아요 형. 그때 얘기했었어 근데 형이 너 노래해? 이래서 맞아요 제가 거기서 라이브로 그냥 몇 번 질렀더니 좀 질르네? 이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딘딘 씨가 랩 위주로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네네네. 그 이제 노래로 앨범을 네네. 낸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노래로 앨범을 낸다고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질러서 좀 질르네? 그래서 해도 돼요? 그랬대 보내봐! 이래서 그날부터 사실 미친듯이 작업 들어갔고 사실 원래는 가이드 할 때는 대부분 그냥 뭐 기타도 찍고 스트링도 그냥 미디로 다 하잖아요 근데 형한테 보낼 때
가이드지만 리얼 세션 다 받아가지고 돈 다 해서 리얼 세션 해서 보낸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곡이 그러면은 그 전에 만들어 놓던 곡이 아니고 아니에요. 저랑 작업을 하려고 새로 그러면은 작업을 했던 곡인 거네요. 형이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바로 작업이 들어간 거죠. 네. 나는 그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건 줄 알았어. 에이 내가 그렇게 성의 없이 형이랑 하자 그럴까봐. 아니 어차피 본인이 만들었던 거니까 상관없죠. 그거는 어쨌든 저는 형이 오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작업실 달려가지고 야 경훈 형이 해준대 해가지고 바로 작업을 들어갔던. 그리고 저한테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4월에 막 재촉해가지고 4월에 해줬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냈어요? 이유는 형께 또 형이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살짝 기다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제가 앨범 소개 글에도 썼는데 형이 그걸 안 보신 것 같긴 한데 아주 사세한 아주 작은 그런 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요새 뭐 연애하느라 바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일도 진짜 이거에만 쏟았어요. 그래요? 뮤직비디오도 사실 원래 안 찍으려고 했다가 아니야 형이랑 하는데 해서 뮤직비디오도 그때 맞아. 그 느낌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원래는 저 형한테 뮤직비디오도 출연해달라 그러려고 했거든. 아 제가 뮤직비디오에 웬만하면 잘 출연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연기 좋으시던데? 그 이유가 이게 자료가 남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서 부르면 아 계속 돌죠. 제가 예전에 발령기 했던 게 계속 나오면서 막 유럽에서 찍으셨던 거 돌던데 되게 민망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연기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한테 맡기려고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문자 한번 좀 볼 건데 5922님이 혹시 경호님도 신곡 반응이 어떤지 좀 찾아보셨나요? 해주셨는데 어때요 형? 그 너땡의 그 뮤직비디오 저도 너튜브에 그래서 아까 그거 봤는데 아까 봤는데 약간 예전 감성을 굉장히 잘 살리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확실히 연기는 연기자분들이 해주셔야 그쵸. 또 이게 또 맛이 사는 것 같아요. 원래 그 감독님이 단편 영화 찍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찍을 때 원래 아이디어 회의에선 저랑 경훈이 형이 살짝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형이 아마 출연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냥 배우들만 가자 했는데 참 다행이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 세트장이 한 군데에서 돌렸죠. 예. 아 그렇게 많은 돈은 투자하지 않으셨나 보다 그냥 그렇게는 생각을 했습니다. 형님 뮤비 다시 찍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다음 곡을 가시죠. 아니요 저는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자 9214님이 딘딘 DJ의 노래 실력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실 그 노래의 녹음을 제가 먼저 했어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제가 먼저 하면서 그 이제 노래 녹음할 때 그 이제 앞에서 엔지니어 분이 제가 좀 노래를 좀 강하게 하는 편이다 보니까 아 여기다가 딘딘 씨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강하게 하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딘딘 씨의 녹음본을 제가 받아서 들어봤을 때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리고 딘딘 씨가 음역대도 굉장히 높으시고 우선은 제 목소리랑 좀 이게 잘 안 묻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묻죠. 네, 잘 묻었어요. 그래서 되게 우리 또 해도 괜찮겠죠. 네, 아주 저는 높게 봤어요. 높게 평가. 우리 또 해도 괜찮겠죠, 진짜. 네, 네 좋아요. 네, 버즈딘 해가지고 좋죠. 딘경훈 해가지고 좋죠. 제가 다음에는 작업한 곡에다가 또 한번 해봐요. 난 진짜 나 진짜 나한테 3일만 주세요. 그리고 그때는 이번에는 그 이제 노래로 했으니까 그때는 랩으로 저도 랩으로 아직 안 넣으셨구나. 아니 아 맞아 나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어. 제 스승님이잖아요 형. 그걸로 광고 찍으셨더라고요. 아 그게 광고가 아니고 그 어떤 그 프로예요. 하나의 프로지 희철이 뭐, 형이랑 아 광고 아니에요. 드렁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이거 하셨던데? 아니요. 그거는 광고가 아니고 한 프로고 막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그렇게 돈을 막 받고 막 그런 건 진짜? 아니라서. 진짜 우리 라디오에 그게 광고로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프로에서 녹여서 이제 광고에서 쓰는 것까지 포함인 거라. 그리고 다 웃자고 하는 일인데. 나는 혼자서 경훈 형이 나 버리고 혼자 찍으셨구나.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그 프로그램 할 때 딘딘 씨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었죠. 좀 디렉을 받았잖아요. 그 랩 가사 어떻게 써야 되냐. 그래서
그때 또 고마움도 있었고 그래서 또 저도 딘딘 씨 거의 참여를 했죠. 아 근데 그 광고 그건지 몰랐지 나는. 근데 이게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얘기해도 목소리가 잘 나가요? 잘 나옵니다. 근데 지금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꼭 쓰고 진행을 해야 돼서. 조수현 씨께서 녹음실 비하인드 너무 궁금해요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녹음실 비하인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가 녹음을 또 같이 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가 제 작업실에서 해서 보내드렸죠. 형이 거절했죠. 네. 내가 간다고. 내가 간다고. 형, 나 녹음할 때 형한테 네. 보컬 디렉팅을 받고 싶다 했는데 아니야. 네가 혼자 잘할 거야 하면서. 아니, 왜냐면 제가 시차 씨랑도 같이 해 봤는데 서로 봐주다 보면은 색깔이 비슷해지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각자의 색깔을 녹이고 싶었던 것도 있고 또 제가 그날 녹음한 날이 제가 또 영어 과외 받는 날이에요. 아, 영어 과외요? 예, 네. 그래서 영어 과외 하고 하는 김에 이제 빨리 녹음을 해서 아, 근데 만족하셨잖아요. 아, 저 너무 만족했어요. 아,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제가 파일을 딘딘 씨가 그때 촬영 중이셨나? 네, 1박 2일 촬영하고 있었어요. 파일을 보내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맞아. 왜냐면 뭐 이것 좀 고쳐 달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저랑 연락이 안 돼서 작곡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수정 안 들어갔잖아요. 수정했어요. 아 그래요? 네, 한 군데 한두 군데 정도 수정해서 보냈어요. 다시. 그놈 건방지네. 형한테 수정을 시켰어요? 아 아니요. 되게 정중하게 물어봤고 괜찮았어요. 되게 착한 사람 같은데. 왜냐면 걔가 형 장기자랑에서 걔가 밴드부 보컬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친구가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부르고 형 인기 터졌었어요. 중3 때. 제 노래 많이 했겠네. 네, 그쵸. 맞아. 그분이 그때 와서 저거 디렉 봤잖아요. 맞아요. 그 랩할 때도 그쵸. 네, 그거 했던 그 친구에. 저희는 성덕입니다. 네. 고마워요. 근데 딘딘 씨한테 제가 좀 고마운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거? 우리가 이제 뭐 문자를 주고 받았잖아요. 이건 뭐 사적인 얘기지만 제가 좀 딘딘 씨를 되게 이렇게 좀 좋게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게 이제 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때 그 말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형 저 너무 팬이야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딘딘 씨가 그러더라고. 형은 뭐 우리의 보물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아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은 걸 느꼈어요. 그거를 좀 자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민경훈은 보물이다. 이런 거를 좀 자각하셨으면 좋겠고. 고맙습니다. 소혜미 씨가 앨범 소개 글을 읽고 왔는데 딘딘 DJ 거의 팬레터를 썼어요라고 해주셨는데 그거 안 봤구나. 아 그거 봤는데. 못 보겠죠. 너무 길어요. 근데 다 읽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일기 같은 스타일로 약간 또 쓰셨더라고요. 그날 곡 소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소개할 게 뭐 있냐. 그냥 난 경훈이 형이랑 한 게 나한테 소개지에서 그 감정을 딱 담았죠. 그리고 그 사진 있잖아요. 그 거기에도 그것만 봐도 아 이게 무슨 그림이구나. 그렇죠. 제가 TV에 나오고 딘딘 씨가 방에서 이제 방송 활동하기 전에 저 학생 때 그쵸 그건 거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형 데뷔일 달력을 형 데뷔일로 제가 아 그랬어요? 세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엄청 디테일하구나. 아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알겠어요. 자 이 노래 지금 장안의 화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더 뜨거워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자 딘딘 민경훈의 사랑하지 말걸 그랬나봐요 바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놓치고 무엇도 할 수 없는 너 없는 내가 싫다. 그때 그 차가운 네 표정이 마지막이 되었잖아. 너와는 웃으며 인사하고 싶어. 보내주긴 싫어. 심장이 또 너를 부르잖아. 결국 이별인데 사랑하지 말걸 그랬나봐요 마지막이란
시대의 명곡입니다. 아, 네. 좋네요 노래. 제 인생에 남을 것 같은 곡이고. 아주 네. 잘 들어와요. 아 지금 들으면서 계속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이렇게 같이 들은 적은 처음이다 보니까. 아 그러네요. 우리가 모니터를 같이 한 적이 없네요. 형이 만난 적 만나지 않았으니까. 만나주잖아 형이. 그래가지고요. 네 맞아요. 좋아요. 네. 자 사랑하지 말 걸 그랬나 봐요. 딘딘 민경훈 듣고 왔습니다. 아 맞다 시작하기 전에 네. 지금 제가 이거 입고 있는 옷 네네. 우리 딘딘 씨가 그 노래 해줘서 고맙다고 선물로 저한테 또 오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지금 입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경훈이 형한테 사실 저는 이제 부탁을 드리고 당연히 형이 뭐 돈 필요 없어 이러실 거 알았어요. 그래서 아 선물을 드려야겠다. 캠핑 좋아하시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진짜 계속 물어봤는데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니저님 통해가지고 계속 연락을 했는데 매니저님도 아, 경훈이가 다 괜찮대 이러니까 에이.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우리가 즐겁게 한 걸로 그냥 만족을 하고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괜히 근데 또 받고 나니까 네. 좋은데요. 그쵸. 네. 받길 잘했다. 네. 그래서 제가 캠핑 전문점에 가서 정확히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내 돈으로 사고 싶진 않지만 받으면 기분 좋을 걸 다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좀 많이 해가지고. 그럼 정확히 사신 것 같아요. 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네, 형이 잘 써주시기만 해도 저는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문자로 막 몇몇 분이 뭐 금방이라도 등산 갈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게 등산 그 캠핑이니까. 네. 고어텍스에 비도 와가지고. 맞아. 네. 그렇게 보이나 봐. 캠핑 패션인데 캠핑 다녀오셨나요? 산에서 방금 내려온 듯 경훈 오빠 산 타다가 왔다는 게 학계 정서를 주셨는데. 이거 실제 핏 보면 너무 예뻐요 여러분. 되게 예뻐. 이게 살짝 일어나주세요. 아 이거 너무 예뻐. 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뻐.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잘 샀어요. 너무 예쁜 거 샀어. 여러분들 저희가 조금 있다가 사진 형 지금 되게 우리 엄마 같았던 거 알아요? 왜요? 너무 예뻐. 너무 잘 샀어.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이거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1042님이 두 분이 라이브 클립 같이 이런 영상 찍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유 생각 안 했겠습니까? 우리 형 네. 안 움직입니다. 라디오 모신 거 진짜 제가 노력한 거예요. 네. 그 딘딘 씨는 네네. 이 노래 중에 어느 부분이 제일 좋아요? 저는 형 도입부랑 그 브릿지 끝나고 마지막 후렴 나올 때 그 탁 사랑하지 말걸 거기가 좋아요. 네. 저는 그 이제 그대 시작이 아니었다면 그대 시작이 아니었다면 그도 없었을 테니까 여기가 가사가 너무 좋아요. 기가 막힌데요? 기가 막히죠. 근데 왜 라이브 클립은 아니 자꾸 여기 나가라고 하니까 이거 뭐 끝날라고. 아 근데 사실 저는 경훈이 형한테 제일 좋은 게 그거였어요. 부탁을 이렇게 하고 누군가는 꼭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 미안해서 그냥 아 그거는 조금 나중에 뭐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형은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래서 오히려 물어보기가 쉬운 거예요. 형 뮤비 출연하실래요? 그거 힘들 것 같아. 오케이. 형 라이브 클립 찍으실래요? 그거 힘들 것 같아. 오케이. 형 뭐 어디 출연하게 됐는데 형 같이 나가실래요? 그건 힘들 것 같아. 대신 형 라디오 나와주세요. 오케이 그건 갈게 라고 딱 되니까 네. 오히려 저는 그런 의사소통이 훨씬 편해요. 네. 좀 잘 맞는 듯한 느낌이. 1796님이 민경훈님은 사말그 가사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가 어딘가요? 해주신데. 아 이거 줄인 거구나. 그러니까 저도 방금 알았어요. 방금 얘기했던 그대 시작이 아니었다면 끝도 없었을 테니까 전 여기가 와닿았어요. 형 우리 가사 중에 그 잊어달라는 말은 쉽게 하지 말아요 이 파트 있잖아요. 이거 옛날에 형 벌 있잖아요. 그 노래 잊어달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말아요 라는 가사가 있어요. 잊어달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말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저긴데? 표절이 아니라요. 그러면 오마주라 그러죠. 아 그래요? 그걸. 아 그랬어요? 존경심을 담은 오마주라고 말을 하죠. 아니 근데 왜 이 곡을 전달해줄 때는 그런 얘기를 일절 안 했어요? 그냥 오그라들어서 막 아 형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하기가 좀 오그라드니까 사실 안 했고 형이 부르면서 이 녀석이 약간 이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전혀 눈치 못 챘어요. 왜냐면 그때는
제발 하지 말아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 이제는 쉽게 하지 마라. 아. 어, 그땐 제발이었고 아. 이젠 쉽게. 어. 아. 요런 걸 했죠. 잠깐 조금 더워서 그런데. 아, 네, 벗으세요. 어. 형 그게 열기도 잘 막아 주고 어, 어. 비가 방수도 잘 막아 주고. 원래 고어텍스가 어. 그런 게 있죠. 예. 네. 네. 통기성이 살짝 비옷이다. 비옷이니까. 아, 기능 인증했네요. 예. 좋은 어. 옷이라는 거. 어, 그래도 예. 좋아요. 예. 자, 5345님이 나중에 이 노래도 노래방에서 꼭 불러봐야겠습니다. 경호님, 딘딘 DJ, 3할크 네. 잘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팁 좀 주세요 해주셨는데 이거는 각자 다를 것 같은데? 딘딘 씨 생각하시는 점은요? 저는 포인트. 사실 이 노래 만들 때 뭐였냐면 우리가 항상 노래방 가면 형 노래를 부르면 파트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부르고 싶은데 맨날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 때 분명히 우리가 노래방 향수도 있으니까 이건 정확히 둘의 파트를 정확히 나눠서 싸움이 없는 곡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거의 1등이었고 저는 이거는 사실 제 파트는 그냥 고음만 내면 문제 없는 건데 아 근데 고음도 쉽지 않죠. 엄청 높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내면은 쉬운 거고 경훈이 형 파트의 그 감성 살리는 게 힘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후렴구 들어갈 때 첫 부분에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느낌을 전달할까요? 어어. 예를 들어서 사랑하지 말걸 그랬나 봐요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짜에 줬어요. 사랑하지 말걸 그랬나 봐요 이렇게 아, 그래. 잘 들어보시면 거기에 포인트를 준비했을 거예요. 형 근데 이럴 거면 그냥 라이브 클립 찍자. 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할까 봐 지금 여기 아 그래요? 이거를 저희가 모아서 라이브 네. 클립으로 어떻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 중간중간에 그 경훈이 형의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 네. 제가 원했던 포인트들을 정확히 살려주셔서 점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 제가 바로 이전에 냈던 노래가 더는 사랑 못할 거예요 였고 이번 신곡이 사랑하지 말걸 그랬나 봐요 예요. 어, 근데 그러면은 되게 그 헤어지 네, 좀 이별 얘기가 많은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왜요? 그냥 모르겠어요. 가수 제목 따라간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좀 연애가 많이 힘든 지금 좀 꽤 오랜 시간을 이러고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럼 경험담을 주로 담아요? 거기서 영감을 많이 얻어요? 아 근데 이번 곡은 사실 영감이라기보다는 그 향수 그때 그 감성이 그냥 저한테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쭉 나왔던 것 같고 그 전에 노래들은 이제 어쨌든 좀 기억을 좀 많이 더듬어서 가지 않나. 어때요 형님은 좀 가수는 제목 따라간다 뭐 이런 말에 동의하시는지. 글쎄요 뭐 그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요 저는 별로 동의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어떻게 떠나. 아 그런 나 떠나잖아요 요새. 아 그러네. 아 그러네. 그러네. 형 엄청 떠나잖아요. 네, 좀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맞는 얘기 같네. 근데 노래를 하도 많이 내서 그쵸. 뭐 안 들어맞는 말이 어디 있겠어. 사랑은 가슴이 시키고. 네. 뭐 너무 많으니까 사실. 맞아요. 하다 보면은 뭐 안 들어맞을 수가 없죠. 자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분들도 민경훈 씨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시고요. 혹시 우리 경훈이 형 뭐 등산하다 목격했다 뭐 이런 거 있으면 보내주시면 웃길 것 같습니다. 만난 분 꽤 많죠. 아 진짜. 네.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저는 버즈의 아날로그 듣고 3부로 돌아와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땡기가 전에 에이 너에게로 간다고 전에 에이 나는 그냥 어떨 결에 에이 나는 그냥 연결 it goes on baby it goes on On, maybe it goes on, yeah, yeah, yeah. 딘딘의 뮤직하이. 자, 딘딘의 뮤직하이 오늘은요 우리 90년대생들의 우상이자 대통령이었던 민경훈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형, 네. 근데 어때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기분이? 그냥 뭐 그렇게 그때 뭐 모두 민경훈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 뭐 이렇게 막 어떤 특별한 마음은 들진 않아. 썩 와닿진 않죠. 아니 뭐 와닿기는 하는데 그런 말들을 왜 하는지는 이해는 하는데 막 내가 막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막 엄청난 감동을 받거나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뭐 전설의 영상들도 너무 많고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은 네. 그 학창 시절에 좀 아. 나한테 네. 그러니까 저 제가 막 노래방에서 형 노래 맨날 부르고 이런 것처럼 형은 누구가 좀 있었는지 어떤 가수? 저는 그 윤두현. 두현이요. 왜냐면 우리가 그 활동하기 전부터 네네. 그 전국 투어를 도실 때 네네. 우리 밴드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아 진짜요? 그냥 무대도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러셔서 네 되게 너무 너무 감사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자 민경 씨 목격담이 하나 왔는데 뭐야? 0379님이 예전에 일산 돌아다니면서 팬들을 인터뷰하는 방송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인이랑 경훈 오빠 보러 갔다가 제가 인터뷰 당했습니다. 왜? 왜? 오래전이라 저도 생각은 잘 안 나는데 경훈 오빠가 한 말은 생각나요. 제가 오빠인가요? 근데 서태지 닮으셨어요. 참고로 전 여자입니다. 그 뒤로 친구들 사이에서 제 별명이 꽃미남 경훈이가 지어준 태지였다고. 몰라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굉장히 형이 할 법한 예, 제가 했을 것 같네요 이거는. 네. 예, 약간 제 말투인 것 같아. 제가 오빠인가요? 근데 여자분이잖아요, 그죠? 네. 아. 근데 서태지 닮으셨어요, 갑자기. 제 형이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2420님이 네. 두 분 차트 공약 하나 정해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뭐 사실 저는 뭐든 할 수 있는데 우리 경훈이 형에게 한정된 걸로 1등 하면 1등? 뭐 어디 하나 나가죠. 1등? 왜요? 자신 없어요? 1등이요? 아 나는 사실 형이랑 한 거 자체가 내 마음속엔 1등인데 1등이라는 게 또 아 가자! 그럼 그러니까 공약이지. 안 나가려고. 안 나가려고. 어디 나가실래요? 1등 하면 타방송 얘기해도 돼요. 딘딘 씨가 원하는 곳. 아 오케이. 네. 그러면은 아 그때 가서 알려줘요. 그러면 그래미 갑시다. 예? 1위 하면 그래미 갑시다. 아 갑자기요? 아왜왜 그냥 하는 거지. 네. 그래 그렇게 어쨌든 크게, 뭐라도 하나 하는 걸로 크게 네. 가는 거죠 뭐. 박소연 씨가 이별곡 전문가 가수 딘딘 해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낸 노래들이 뭐 사랑하지 말걸 그랬나 봐요. 더는 사랑 못할 거예요. 널 사랑하면 안 돼. 그리고 이별에서 걷는 중 뭐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사랑 노래도 많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이 야 너 왜 맨날 이런 노래만 써? 슬픈 노래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5991님도 알콩달콩한 사랑 노래 기억을 지어짜서라도 한 곡 해주면 안 돼요? 해주셨는데 없어. 고갈이야. 근데 제가 딘딘씨 음악을 그때 네. 우리 그 랩하면서도 네네네. 이게 좀 들려주셨잖아요. 굉장히 그 풍자하는 그런 가사들도 많고 깊이가 또 그런 쪽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번 뭐 얼마 전에 쓴 가사들도 있는데 그것도 쓰고 나서 보니까 또 이별이야? 되게 저 그냥 혼자 나 되게 불쌍한 그런 가사. 진짜 안 좋은 이별을 하나 했나 보다. 그렇게 안 좋지 않았는데 왜 이럴까? 자 이효진님이 딘딘님이 제일 좋아하는 버즈 노래도 궁금해요 해주셨는데 네. 사실 뭐 한 곡을 뽑으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데 저는 요즘 다시 이렇게 형 영상을 어쨌든 같이 곡을 하면서 이렇게 돌려봤잖아요. 하, 그래도 올타임 그냥 레전드는 남자를 몰라 그 공연 영상 아닌가. 아, 공연 영상이요? 네. 아 그거 저 군부대. 아 진짜 그거는 네. 나 가끔 그거 보면 눈물이 차올라요. 그 많은 그 군인들이 우리를 나를 대변해준 느낌이었어. 맞아. 맞아. 네. 사실 군부대 공연에서 남자가 오면은 네. 시큰둥하죠. 보통은 시큰둥 자체가 아니라 뭐야 팔짱 끼고 있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이걸 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는. 근데 그 현장에서 제가 느꼈을 때는 네. 모니터가 잘 안 될 정도로 정말 너무 컸구나. 우렁차게들 불러줘서 되게. 즐거웠어요. 무대 느낌이 형이 중간에 부르다 이렇게 탁 마이크 탁 막 이렇게 주고 하잖아요. 그게 얘들아 형이야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거기 어찌됐든 다들 무료하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자 그 시절 우린 모두가 민경훈이었다. 네. 버즈 민경훈씨의 음악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인기 있었던 버즈의 노래를 한 곡씩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중간중간에 만약에 흥이 오르신다 네. 이거 살짝 부르고 싶다 하시면은 네네 바로 저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네네. 또 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니까 네. 네. 자 첫 번째 곡은요 겁쟁이입니다.
없이 당신을 원합니다. 세상에 더 헤매여봐도 눈을 더 크게 뜨고 찾아도 갖고 싶지만 날 사랑해줘요 나를 잊지 마요 숨 쉬는 것보다 더 찾은 이 말 하나도 자신 있게 못하는 늘 숨어맞는 난 겁쟁이랍니다 아, 나 운다 네. 운다. 이게 제가 20 아까도 말했는데 네. 21살 때 녹음했던 거죠. 전 이 노래 들으면 하모니 노래방이 생각나요. 그 어딘데요? 동부이촌동에 있는. 네. 항상 거기 가가지고 이 노래가 그냥 노래방 들어가면은 옆방 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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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에서 다 들리고 항상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은 겁쟁이를 불렀다. 그러니까 이 노래도 포인트가 저는 이상하게 포인트를 줘요. 그러니까. 날 사랑 요 사에다가 날 사랑해줘요 이런 식으로 약간 뭐지 좀 꺾는다고 나 좀 그런 거를 많이 사용을 했었죠 녹음할 때 아 잠깐 눈물 날 것 같아 아주 좀만 더 가까 많이 원하시면 좀만 더 불러주셔도 됩니다 네네네 네. 또 불러주실 거예요 형? 어 또 있잖아요 노래들 아, 많죠 뒤에 또 있죠 아 네. 지금 몇 시 집 가야 되는데 아니야 네. 진짜 와 방금 확 왔어 오. 오랜만에 들으니까 좀 색다르긴 하네요 좀. 그래요 윤수진님이 특히 90년대생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중딩이 뭘 한다고 겁쟁이를 그렇게 불러댔는지 2544님이 초등학생 때 생각나네요 눈물 난다 눈물 나 해주셨는데 자 1집부터 버즈는 굉장히 인지도를 빠르게 높여가다가 2집 네. 겁쟁이부터 진짜 맞아요 정말 그냥 국민 스타가 됐잖아요. 이제 이 겁쟁이로 1집 때는 어쩌면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놀로그 모놀로그 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1등은 못했어요. 근데 이 겁쟁이로 1등을 처음 찍었죠. 어때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인기를 그때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어떤 주변 반응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와 닿고 실감은 했는데. 그렇게까지 우리 자신이 크게 상황이 변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게 막 어떻게 막 우리를 자체를 변화시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는 사실 아직도 좀 의아한 게 형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성향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건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냥 어떻게 좀 기회가 그쪽으로 흘러가서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지 나는 막 연예인 해야 돼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그런데 내가 볼 땐 본투 비슷한 느낌인 거 뭔지 알아요? 왜요? 약간 외국 연예인 같은 느낌 뭔지 알아요? 왜요? 어디로 튈지 모르겠네 그래서 오히려 더 스타에 걸맞지 않나 근데 요새 많이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방송을 안 했다면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아 글쎄요 지금 같아서는 아마 어디 뭐 자연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네, 난 이게 이렇게까지 저랑 잘 맞을 줄 몰랐어요 이 취미가 근데 사실 연예인을 안 했으면 이 취미도 못 만났을 것 같은데 모르는 거죠 그거는 뭐 일찌감치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미남 자연인으로 해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뭐 말벌 아저씨처럼 그쵸, 막 거기 가서 완전 진짜 뭐 옷 다 벗고 막 자연을 느끼고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딘딘 씨는 하고 싶었어요? 연예인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 진짜? 네, 저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가수 뭐 3학년 땐 개그맨, 4학년 땐 가수, 5학년 땐 개그맨, 6학년 땐 가수, 개그맨? 중1 때 가수, 중2 가수, 중3 가수, 그다음은 쭉 가수. 예. 개그맨도 한번 들어갔었네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자, 겁쟁이 들어봤고요. 그 시절 우린 모두가 민경훈이었다. 크, 다음 들어볼 곡은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헤어짐을 모르는 세상은 슬프도록 그대로인데 시간마저 데려가지 못하게 나만은 널 보내지 못했나 봐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이 지나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 자, 버제 가십니다. 네, 사실 이 노래는 김민지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도입부부터 소름 돋아요 주셨는데 가시, 아 그래 2452님이 가시는 맨 처음 띠리디링딩딩딩 기타 소리요. 사실 이 기타 하나로 먹고 가는 거야 이거는. 맞아, 참 근데 그런 음악들은 네. 그러니까 도입부부터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맞아. 존재하잖아요. 네. 이 곡이 좀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우리 곡 중에서 이 노래는 가만히 있다가도 띵띵 네. 나오면 오 이렇게 그쵸? 되는 노래니까 맞아요. 4113님이 그 어린 나이에 경훈 오빠는 사랑 노래를 무슨 생각하면서 불렀나요? 해주셨는데 뭐 우선은 사랑 경험이 뭐 이때 제가 21살 때 한 건데 무슨 뭐 경험이 없죠 많이. 그래도 그 당시에 마음 아픈 그런 네, 여자친구와의 그런 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죠. 그런 감정으로 좀 하시고. 그럼 사랑하지 말 걸 그랬나 봐요. 부를 때는 그냥 딘딘 씨 생각하면서 딘딘 씨만을 떠올리며 네. 잘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군요. 무조건 딘딘 씨만 생각이 났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녹음할 때 그냥 아무 감정도 없었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경훈이 형하고 살려서 내가 이거를 경훈이 형 보컬이 이미 받은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내가 불러야 되지? 약간 계속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저답게 불러보려고. 근데 형 말이 맞았던 거죠. 그게 더 잘 어울려요. 그때 딘딘 씨는 딘딘 씨 스타일로 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지금 이 가시라는 노래를 아까 저희가 노래 나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1위는 겁쟁이가 많이 했는데 노래방에선 가시가 더 많이 불렸다. 네, 가시가 더 오랫동안 불렸던 것 같아요. 아마 조금 더 그 겁쟁이는 좀 드라마틱한 노래고 네네네네. 가시 자체는 조금 더 그 대중들의 마음에 좀 지를 수도 있고 좀 보여주기도 좋고 내용도 그렇고 가사 내용도 그렇고 잘 맞았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따라 부를 거 아니에요. 어떤 포인트를 좀 저희가 알아야 하나? 이걸 약간 원포인트 강사님처럼 지금 계속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그 딱 노래 제목도 가시잖아요. 네네. 이게 가시가 들어가는 부분에 네. 가시 박힌 네. 거기를 살려주시면 돼요. 박자. 자, 상현 씨 준비하세요, 상현 PD님. 네.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은 이런 식으로 박자에 힘을 주시면 돼요. 이거를 살짝, 내일 하잖아요. 착 오셔야 되는구나. 내일 하잖아. 아, 그 얘기하면 안 되지. 아, 네. 취소. 어쨌든 아, 예, 제가 뭐 그렇게 됐는데 예. 이 노래를 네, 부르게 됐는데 정말 참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살리기가 어려워. 왜냐면 가시처럼 깊게 박힌 이게 그냥 이렇게 고음으로 찌르면 또 재미가 없고 박힌 게 이게 어렵더라고 진짜. 좀 거기서 다 뿜어져 나와줘야 또 이게 맛이 살거든. 오케이. 얍.
이렇게 계속 한 소절만 불러주시겠다 이거지. 오케이. 이것만으로도 저희 만족합니다. 근데 우리 네. 시간 별로 없지 않아 이제? 아니요 형, 우리 더 가도 돼요. 어디? 우리 뒤에 어차피 그 아. 커트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 몇 시까지 하는데요? 1시까지인데 1시까지. 예, 그냥 좀 더 형 하시고 싶. 형 빨리 가고 싶으세요? 아,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약 정해놓은 시간 안에 끝내는 줄 알고. 아니요 형. 우리 좀 더 여유 있게 해도 됩니다. 예. 모시기 힘든 분인데 형 5시까지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배려 안 해주셔도 돼요. 자, 뭐 이제 가시 들어봤고요. 네, 네. 그 시절 우리 모두가 민경훈이었다. 다음에 들어볼 곡은 이 노래입니다. 밤이 되는 이 밤 날 찾는 너의 전화도 품 속에 숨긴 비겁한 내 맘 하나를 선물하고 싶어 하지만 주머니에 먼지만 남아 자, 버즈의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 듣고 오셨습니다. 네. 자, 3486님이 네. 11주 연속 1위에 빛나는 띵곡이죠. 그것도 방송 단 한 번 없이. 맞아요. 이거는 활동 안 했어요. 음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이거 내고 아마 다른 거 활동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진짜요? 기억은 잘은 안 나요. 나도 이게 이거... 20대 그 겁쟁이 가시하고 있을 때 네. 아마 그 디지털 이제 앨범으로 냈던 거라서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거 무대를 막 그렇게 본 기억이 막 크진 않네요. 안 했어요. 근데 11주 연속 1위를 그니까 사실 이때는 이게 11주 하고 있는 줄 잘 몰랐죠. 아, 진짜 왜냐면 너무 그 당시 하고 있는 게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소식은 좀 나중에 알게 됐어요. 행사를 엄청 많이 하셨겠다. 행사도 많이 하고 맞아요. 많이 다녔어요. 그래 지금 아까 형님이 얘기하셨던 게 이건 것 같은데 이효숙님이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 뮤비 지금도 찾아보는 1위인데 얼마나 재밌는데요. 앞으로도 뮤비에 직접 출연해주세요 해주셨는데 이거 저기까지 갔었어요. 유럽 올로케였죠 그때 체코프라 그니까 거기 가서 저도 얼마 전에 그 노래방을 뭘 촬영할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서 형 노래를 부르려고 틀었는데 형이 나오더라고요. 아, 맞아요. 유럽에. 그때 연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아니 근데 요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 연기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솔직히 100점 만점에 한 30점? 30점도 30점. 그냥 그 해외까지 고생해서 간 거. 그 30점은 그냥 거기까지 간 비행기 때문에. 예, 뭐 그 정도만 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못했어요. 근데 그때 뮤비 찍을 때 좀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우선 하기가 싫었어요. 연기를 못하니까. 근데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막 어렵고 막 힘든데. 그리고 또 약간 그때는 어리다 보니까 약간 짜증도 나고 막 이런 게 맞아요. 복합적으로 내가, 섞여 있지 않았을까. 내가 잘할 수 없는 건데 자꾸 시키니까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안정식 씨가 너튜브에 있는 본인이 노래하는 영상이나 팬들이 올리는 영상도 보시나요? 해주셨는데 전 안 봅니다. 아예 잘 이런 거를 안 그거 하시죠?
너튜브나 이런 건 보는데 이제 저를 찾아보거나 제가 나오는 방송을 아예 안 봐요. 일절 안 봐요. 아 진짜? 네. 그럼 뭐 봐요? 자연? 네. 뭐 환경 스페셜이라든지. 아, 그냥 뭐 아니면 거?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런 뭐 요새 그 이제 뭐 반려 동물들 네. 많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보고. 네. 더 나오는 것만 안 봐요. 근데 앞으로 이제 나오실 것들 중에 뭐 뮤비를 본인이 출연하실. 아 근데 예전에 불과 몇 년 전에 또 본인이 출연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연기 좋던데. 늘긴 늘었죠. 아 형. 늘긴 늘었. 상 받아야 되겠던데.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닌데. 앞으로 출연하셔도 될 것 같던데요. 아 안 돼요. 그것도 이제 회사랑 계속 이제 상의하다가 했어요. 캠핑하는 브이로그 같은 거 찍어주시면 안 돼요? 아 그거 저 해요. 아 지금 해요? 제가 스스로 찍어갖고 제 거에다가 올려요. 아 진짜? 네. 몰랐습니다. 난 찐팬이 아니었나. 근데 막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거는 아예 그냥 못 보질 닦게. 않고. 아니 아예 닫아놨어요. 막아놨구나. 네. 오케이 여러분들 많이 너튜브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이거 캠핑하는 것만. 오케이. 자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 들어봤고요. 그 시절 우린 모두가 민경훈이었다. 마지막으로 네. 들어볼 곡은 이 노래인데 저는 이 노래 좀 진짜 한 소절 들으면 난 오늘 난 운다. 자 버즈의 남자를 몰라 듣고 오겠습니다. 매번 늦어도 이해할게 누굴 만났니 먼저 묻지 않을게 고집스러운 내 사랑 너의 말은 변명이라도 믿고 싶을 테니 눈비비는 처음은 닦아내고 다음 약속도 잡을 이유 만들지 네 맘보다 한순간 지내줘도 널 보기 위해 난 사니까 노래 안 내리고 좀 더 듣다가 이 위에 우리 경훈이 형이 오버랩 할 것 같은 느낌 나 지금 살짝 들거든요. 그 지금 볼륨 살짝 올려볼래요? 네. 이제 가야 되거든요. 지워버려 수 없이 허금난 대로 기다릴게 MR 볼륨 노래 볼륨을 더 올려줘. 아니 내려줘야 타이밍이 안 맞죠. 아 내려주세요. 리버브 넣어드릴게요. 들어있네요? 아니요 안 주셔도 돼요. 뭐 상관없어요. 수없이 어긋난데도 기다릴게 아무리 가슴 아파도 웃어볼게 야 마스크 쓰고 하려니까 숨이 턱턱 막힌다. 아 기가 막힙니다. 와 아 해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이거는 네. 사실 많이 해서 아 그래도 형 사실 그거예요. 우리 팬들은 어떤 걸 원하냐면 이 형님의 이렇게 시간 흐름에 따른 이 라이브를 듣고 싶은 거지. 이 라이브 했던 거 사실 우리가 사골처럼 아무리 옛날 거 봐도 맞아. 지금 하는 라이브가 사실 듣고 싶은 거죠. 아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해주신 우리 역시 진짜 전설입니다. 김선영님이 오늘 경호님 한 라이브 좀좀따리 모으면 노래 한 곡 나오겠어요 해주셨는데 좀좀따리면 뭐야 모으셔가지고 여러분 좀 모음집으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06년에 나온 버즈의 남자를 몰라요. 맞아요 2006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데뷔부터
거의 안 쉬고 쭉 일하셨던 느낌이 드네요. 어,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하고 쉬었어요. 2006년 30까지 하고는 쉬었죠. 어. 예, 좀 휴식이 필요해 가지고 그때 좀 쉬었습니다. 근데 이제 데뷔부터 남자를 몰라 때까지는 어쨌든 하루도 안 쉬고 거의 일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때는 정말 바빴어요. 어, 그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 스케줄을 어떻게 소화했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사실 어렸으니까 좀 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잘 모르니까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알았다면 조금 두려웠을 것 같아. 그런 시간들이. 2558님이 전설적인 쌈자를 탄생시킨 걸로 부족했는지 히든싱어에서도 가사 실수한 마의 노래 해주셨는데 또 뭐 실수했나? 히든싱어에서도 아마 같은 부분을 틀리셨나 뭐 아무튼 그러지 않았을까. 그 남자를 몰라를 그 쌈자를 몰라로 한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그냥 뭐,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까? 설마 또 위치 있게 저도 안 봐서 몰라요. 히든싱어에서는 심지어 또 제가 울어서 더 못 보겠어요. 아 진짜? 네. 그런 거 진짜 잘 못 보시는구나. 아, 좀 그렇죠. 혹시 본인 방송 모니터 하신 거 있어요? 좀 기억에 남는 거? 이렇게 풀로 본 적은 없고 짤만? 예, 보통 이제 짤로는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막 보고 막 도니까 그런 거나 한 번씩 보지 뭐 잘 안 봅니다. 자, 버즈의 명곡을 들어보면서 그 시절 우리 모두가 민경훈이었다 진행해봤습니다. 장수빈님께서 속보 SBS 뮤직하이 민경훈 남성 팬 난입 해주셨는데 저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번 노래 내고도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이제 저와 같은 또래 남성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친구들이 느꼈을 그 감정이 있거든요. 우리가 노래방에서 불렀었던 그 뜨거움 그거를 사실 이번 사랑하지 말걸 그랬나봐요로 이렇게 딱 하고 싶었는데 아 그런 근데 많이 댓글들이 달려 있을 때 해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딘딘 씨 그 노래하는 걸 또 보고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그쵸. 모습을 많이 못 보니까. 왜냐면 형의 그 락발라드는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상태였고 딘딘이 약간 이랬을 텐데 제가 그래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부르지 않았나. 아니요 잘했어요. 자, 이시정님이 경훈님 혹시 너튜브 콘텐츠 중에 킬링 보이스 나갈 생각 없나요? 해주셨는데 형 혹시 킬링 보이스 뭔지 아세요? 응 알아요. 이거는 내가 볼 때 형 나오면 운다 대한민국 진짜. 근데 진짜 울 것 같아요 이거는. 글쎄요 아직 생각을 안 해봐서. 이거는 뭐 나중에 사실 이거 어차피 급한 거 아니니까 나중이나 언제 형이 진짜 그거 한번 내가 나가볼게 해서 나가면 제가 볼 때는 진짜 다 딘딘 씨 나갔다 왔어요? 아 저는 나갈 노래가 없죠 형. 이렇게 형처럼 명곡이 많은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 이별 노래 해갖고 다 울리면 되지. 아 형 이거 킬링 보이스는 꼭 한번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지 좀 더 봐야겠다 뭔지. 자, 민지원 씨가 민경훈 딘딘 이 조합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락 발라드 붐은 온다 해주셨는데 아, 끝나기 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네네. 근데 락 발라드가 정말로 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랑 같이 하고 싶어서 전에 이런 발라드 노래를 하고 싶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락 발라드를 계속 왜 하고 싶은가를 몰랐어요 제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노래방에서 불렀던 노래가 뭐 버즈 노래가 다 락발라드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도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옛날 내가 했었던 노래들을 그리워한다고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내가 내 돈을 벌고 내가 이제 내 앨범을 제작할 수 있는 정도의 벌이가 되니까 아씨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앨범을 준비를 하다가 그러다가 락발라드가 너무 하고 싶어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형한테 여쭤보기 전에 이미 난 락발라드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는데 진짜 우연치 않게 우주 입증을 하면서 형한테 형 저 이런 앨범 준비 중인데 혹시 도와줄 수 있어요? 난 진짜 나 처음에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형. 그냥 얘기하는 척하고 던져야 형이 부담을 안 가지니까 그렇게 던졌는데 형이 오케이를 해서 그때 이제 내가 까먹고 있던 내 심장이 뜨거워진 거지. 아 그래 난 이거였어. 그래서 사실 멋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아 진짜 근데 진짜 지금 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 이전에는 사실 이 정도 퀄리티도 못 뽑았을 거고 지금은 이제 제가 그래도 노력해서 이렇게 뭘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형한테도 좀 떳떳한 음악을 들려주고 싶었는데 그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우리 이거 아까 한번 들었는데 한번 좀 더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사랑하지 말걸 그랬나 봐요. 원래 안 그러거든요. 저희 원래 같은 곡을 두 번 안 트는데 형님이 그래요? 나오셨으니까 특별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라이브 해주셨으니까. 네. 우리 민경훈, 딘딘, 딘경훈 또 뭐 바로 이렇게 시계 이제 가야겠는데 하고 시계를 이렇게 시간이 2분 오버됐습니다 형님. 아니요. 우리 딘경훈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뭐 저야 뭐 이렇게 근데 재밌네요. 생각보다. 아 생각보다? 어, 난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늦게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집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 그쵸. 근데 재밌었어요. 아 그리고 또 딘딘 씨랑 대화하는 게 내용이 좋네요. 그거 아니더라도 따로 또 형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찾아뵙든지 아니면 같이 제가 등산도 좋아하지 않지만 한번 가든지 저도 알겠습니다. 뭐 캠핑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기다리고 계실 우리 팬분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팬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즘 날씨 많이 덥잖아요. 다들 많이 더운데 짜증내지 마시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다들 오늘 좋은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는요 우리의 우상 민경훈 씨와 함께했고요. 딘딘 민경훈의 사랑하지 말걸 그랬나봐요 들으면서 저희는 민경훈 씨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 못 밤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모두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줘서. 사랑한 너를 놓치고 에러